너 원래 이런 거 잘 만들잖아. 근데 이건 좀 못생겼다. 나 원래 이런 거 못 만들어. 왜? 전에 종이개구리도 잘 만들었잖아. 못 만나니까? 방해되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마.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현서는 니네가 더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건데. 많이 만들었나 봐. 어제 너무 힘들었어. 막 집에서 이만하면 신데렐라 된 것 같았어. 거봐, 그러니까 나처럼 네 장만 만들지. 난 한 장 남았는데. 그렇게 힘들면 남은 거 몇 장 몰래 숨겨봐. 어떻게 그래, 선물인데. 그럼 어떡해, 힘들다며. 그래도 그건 안 되지. 다음에 데리고 들어와라. 엄마! 어, 우리 딸 들었어? 엄마 친구한테 인사드려야지. 응? 안녕하세요. 자, 어머, 현서 진짜 많이 컸다. 우리가 그때 다섯 살 때 봤나? 그때 노래하고 춤추고 아, 진짜 귀여웠는데. 지금도 잘해. 그치, 현서야? 엄마 친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래? 여기서? 뭐 어때? 너 잘하잖아. 자, 여기. 자, 즐겁게 해드리기 쿠폰. 너 왜 잘하는 거 있잖아. 다리 막 흔들면서 춤추는 거. 그래, 해봐. 자, 나 현서의 무대입니다. 시작. 어라? 아니, 이 귀한 쿠폰이 왜 바닥에 떨어져 있을까? 응? 돈보다 더 귀한 내 쿠폰. 부탁해. 안마 좀 해줘. 부탁한다. 네. 주물리기로.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현서야. 최고야, 최고. 아, 나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응?
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야. 당신 뭘 그렇게 감동받고 그래요? 아니 당연하지. 아 우리를 위해서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걸 만들었다니 이 자체가 감동이잖아. 아유 하여간 요 딸들이라면 껌뻑 죽어요. 엄마 나 이따가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좀 놀아도 돼? 그래 일요일이라고 너무 많이 놀지는 말고. 현수야 놀 때 놀더라도 아빠 팔 좀 주물러주고 가야겠는데. 어제는 어깨가 아프더니 오늘은 팔이 영 안 좋네. 응? 오리미니가 만든 것이야? 고마워. 아빠가 야근하셔서 우리 아들이 만든 것도 못 보셨네. 할 수 없지 뭐. 오리미니가 선물 줬으니까 엄마도 선물 줘야지. 어? 선물? 어? 인라인 스케이트잖아. 어린이날 못 쳐서 미안해. 조심해서 타야 된다. 야호! 인라인이다! 고마워, 엄마!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너무해. 효도 쿠폰을 너무 많이 쓰셔. 불쌍하다, 현서. 그러니까 쿠폰 조금만 만들지. 그러게? 왜 그렇게 욕심을 했어? 욕심 아니야.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알아. 근데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얘들아! 나 엄마한테 인라인 스케이트 선물 받았다? 좋겠지? 그래, 좋겠다. 참! 엄마가 윤서랑 미니 너랑 점심 먹으러 오랬는데. 어머, 왜 이렇게 순들이 차? 뛰어왔어? 아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왔어. 어이구, 그랬어? 물 좀 마시자. 우리 미니 왔어? 엄마. 엄마, 그거 달았어? 그럼,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건데 오늘 하루 종일 달고 있을 거야. 어머나, 안녕하세요, 채린이 어머니. 채린이는요? 발레 수업 갔어요. 마땅히 기다릴 데도 없고 해서. 어머, 일요일에도 수업을 해요? 하루 빠져서 보충하러 갔어요. 생과일 주스 드릴까요? 뭐 그러세요. 근데 뭐예요 그건? 아 이거 우리 아들이 만들어준 컷이에요. 어버이날이라고. 용기 있으시네요. 그렇게 달고 다닐 만한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저 위해서 우리 아들이 만들었잖아요. 그 마음이 저한테 선물이에요. 마미야 꽃을 달든 말든 무슨 상관이래. 진짜 밉상해. 여기요. 생과일 말고 커피도 되나요? 아 어, 그럼요. 해드려야죠. 뭐 아메리카노? 네